안녕! 핑크퐁의 뽐이에요! 오늘은 바로바로 짠짜잔! 우리 핑크퐁 한글버스를 갖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 핑크퐁을 만나러 가볼까요?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근데 울고 있었던 거야? 어? 뽐이 누나!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0점을 받았어요. 0점? 0점이라고? 시험이 많이 어려웠나? 어디 한번 보자. 친구들! 핑크퐁 정말 0점 받았어요. 가위? 바람쥐? 아이스크림? 핑크퐁, 너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에요. 우리 핑크퐁이 정말로 공부를 싫어하는구나. 아, 핑크퐁! 맞다! 여기 핑크퐁한테 딱 맞는 장난감이 있어. 장난감이요? 우와! 근데 저 못 놀아요. 공부해야 된다고요.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 공부해야지. 바로바로 이 장난감으로 바로 핑크퐁 한글버스 장난감이야. 이걸로 한글 공부하면 된다고. 우와, 장난감 진짜 멋있다. 노란 버스 모양에 알록달록 버튼이 달려있어요. 어이?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잘 봐봐 핑크퐁. 여기 6가지 학습 모드가 있다고. 바로 글자, 낱말, 글자 찾기, 낱말 찾기, 말놀이, 핀놀이. 일단 먼저 낱말로 가볼까? 낱말. 낱말을 배워보자. 버튼을 눌러봐. 이렇게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은 가위. 가위. 바람쥐. 바람쥐. 이렇게 버스에서 낱말을 알려주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 우리 함께 신나게 공부를 해볼까? 친구들도 한번 같이 신나게 공부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글자 찾기 모드로 글자 찾기. 글자 찾기 놀이를 시작해볼까? 이렇게 버스에서 말해주는 글자를 잘 찾아야 돼. 핑크퐁, 잘할 수 있겠지? 우와, 신기해. 어를 찾아볼까? 어항에 어. 어항에 어면 어. 여기 있다. 어. 우와, 정말 잘했어. 대단해. 어, 핑크퐁. 너 정말 잘하는데? 아주 대단해. 제가 한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엄청 잘한다고요. 좋았어. 그럼 우리 다음 받아쓰기 시험에서는 100점 받는 거다. 그럼 이제 핑크퐁, 우리 난이도를 올려볼까? 바로 낱말 찾기를 해볼 거야. 버스에서 말해주는 낱말을 잘 선택해줘야 돼. 짠! 낱말 찾기. 낱말 찾기 놀이 해보자. 준비됐니? 오리를 찾아봐. 오리는? 어! 이거다! 파랑색. 다시 해보자. 어? 틀렸다. 핑크퐁,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천천히 생각해봐. 오리를 찾아봐. 오리. 우와, 최고야. 한글 박사구나. 우와, 재밌어. 그런데 머리를 많이 썼더니 좀 피곤한데요. 우리 핑크퐁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몸이 근질근질거리는구나. 어?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다같이 춤을 한번 춰볼까? 우와, 춤 너무 좋아요. 어? 재밌겠다. 어? 근데 누나 음악이 없는데요? 핑크퐁 걱정하지 말라고. 이 핑크퐁 한글버스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여기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지?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누르면은 그거에 맞는 노래가 나온다고. 그럼 뽀미는 어? 여기 가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 강변 포도회 시작해요.
역시 춤추고 노는 게 제일 좋아. 간단한 운동은 공부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핑크퐁, 그럼 우리 공부했으니까 다음 받아쓰기 시험은 꼭 100점! 100점 받는 거다! 걱정 마요, 뽀미 누나. 다음 시간엔 꼭 100점 받아올게요. 히히히히히.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핑크퐁 한글버스로 재미있게 놀아봤는데요. 친구들은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뽀미는 이렇게 게임하면서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뽀미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핑크퐁 장난감과 놀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